네, 제 옆에 신미정 아나운서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양평이나 이런 데는 땅 좀 있으세요, 혹시? 저는 뭐 양평에도 없고요. 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요? 제 힘으로 된 땅이 없, 집이 없네요, 집이. 아니, 어떻게 고속도로의 그 종점과 그것을 받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예. 아, 이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말씀 중이신 것 같은데 네. 2031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하남에서 출발을 해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이었단 말이죠. 양서면 우리가 많이 들었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했고 2017년부터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업이 쭉 진행이 됐는데 5월 달에 까보니까 네, 이게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양서면이 아니라 저는 처음 들은 동네거든요. 강상면. 아, 강상면. 네네네. 뭐 바로 옆에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군요. 네. 원래 그 위쪽에 그 까만 게 원래 네. 노선이고 그 아래쪽으로 빨갛게 변한 게 변경된 강상면 병산리인데 지금 저 땅이 어떤 땅인고 하니 김건희 여사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가 강상면 일대에 땅이 있다고 하네요. 무려 뭔가? 축구장 한 3개 넓이 정도의 22,663제곱미터 이 정도 크기의 강상면에 병산리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종점이 저 강상면으로 바뀐 거죠. 그 두물머리라고 가보셨죠? 아 거기 항상 차가 너무 밀리거든요. 주말에는 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버리면 네. 원래 그 의도랑 전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 보도가 어제 나가니까 네. 언제 저녁쯤에 한겨레에서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네, 원래 이게 종점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시작점이 하남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 일대도 항상 밀리니까 하남도 밀리죠. 네네. 여기 그럼 시작점을 좀 바꿔달라고 지난해부터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남시에서. 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바꿔줘. 이 강상면으로 바꾼 데에는 작년 7월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바뀌자마자 한 10일 만에 그냥 바뀐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게 큰 사업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뭐 주민 민원들이 그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뭐 절차도 걸쳐야 되고 이만큼 보고서는 올려야 되는데 이 한 10줄짜리 바꿔주세요 하니까 10일 만에 바꿔준 거예요. 대단하다. 네, 근데 그러면 시작점을 좀 바꿔달라 해서 시민들끼리 이제 회의도 하고 보고서를 제대로 절차액을 올렸는데 요거는 또 절대 안 바꿔줬다고 하네요. 그 하남시도 이제 억울하겠네요. 그럼요. 그 하남시에서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거기 있었으면 그 근처 어디 있으면 바꿔줬을 텐데. 아니, 그러면은 뭐 시작점, 종점 동시에 그냥 바꿔줘. 그렇죠. 땅값 콕 뛰고 말이야. 네, 아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들 김건희 일가의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럼 거기 땅값이 무진장 뜁니다. 부동산 투기하십시오. 예. 그 근처에. 그래. 그건 뭐 좋은 노른자리는 다 장악하고 있겠지. 지판치 없는 저로서는 예. 굉장히 마음이. 대출받기도 어렵구나. 네. 꿈에 그린 얘기를 했구나 내가. 진짜. 맞습니다. 날마다 열맞는 국민들 참 힘듭니다. 네. 은행에 있자고 다들 힘듭니다. 네. 참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걸 눈뜨고 봐야 되는 거 도대체. 아니 그러면 이 강상면 일대 이제 고속도로 종점이 이 근방을 지나면 네. 이 동네 땅값이 또 오를 텐데 예. 부자 되시겠어요? 아유 참 그런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나 봐. 하여튼. 아 그러니까요. 어제는 또 강릉가 아까 무슨 오징어회를 드셨다 그러던데. 하여튼 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예. 하여튼 화려하게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변경해달라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찾아봤더니 관련 대목이 300글자가 채 안 된다고 하네요. 아 300글자요. 네 이거 300글자 요만큼 아닙니까 요만큼 A4 용지로 하면? 200자 온 거죠 요만큼. 네네네. 요만큼 그냥 강상면으로 바꿔줘 하니까 오케이 바꿔준 거네요. 바꿔라지. 바꿔라. 아, 죽기 싫으면 바꿔라. 거기 인근 축구장 일대 땅이 있다는데. 압색 들어간다. 네. 자 이제 그 원자력 무슨 카이스트라든가 원자력만 전공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원자력 갖고 밥 먹고 사는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만 얘기를 계속 우리 국민들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학자들이 얘기를 네.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들이 맞습니다. 저도 왜 얘기 안 하냐 물리학자들 네. 그리고 의사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울대 원로 교수들의 일침이었습니다. 오염수 네. 마신다는 말이 괴담이다 라는 의견을 저쪽에서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마치 뭐 광우병처럼 맞아 그렇게 해서 괴담이다 괜히들 네. 국민들 선동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마실게 마셔볼게 라고 했는데 요 괴담이라는 말 자체가 괴담이다라고 아. 이제 서울대 원로 교수들이 어제 일침을 네. 냈는데요. 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국가 조치 요구 헌법 소원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무대행하는 이 정부 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인데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교수 두 분도 참석을 하셨고 네. 보니까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은 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염수 문제를 정부는 괴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사실에 전혀 근거하고 있지 않은 얘기고 네. 잘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걸 괴담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를 누가 믿겠냐라는 네. 일침을 놨고요. 네. 또 서울 네, 물리학과 명예 교수님, 네. 최소영 교수님도 이런 말을 했네요. 일본이 식수로 쓰기는 커녕 일본에서는 뭐 농업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이 오염수를 한국에서 이걸 마시겠다고 한다니 이거야말로 괜히한 얘기다.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게 안전하면 예, 예. 공업용수 아주 간단한 논리에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써. 얘들 먹어 일본 애들 다. 네. 왜 이쪽으로 방류해갖고 한국 사람을 또 제2의 테러 전쟁을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알기 쉽게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러 아, 맞아. 병원에 가면은 혹시 임신 가능성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 하여튼 예, 예. 아니 여성분이 가면 아, 그런 질문을 그렇죠. 한시 한단 아, 말이죠. 항상 합니까? 네. 아. 혹시나 임신을 했거나 이러면 아. 그 자그마한 엑스레이의 방사선만으로도 태아에게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여성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임신 가능성 있으십니까? 항상 묻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만큼 정말 엑스레이 찍을 때 그만큼의 방사능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건데 아니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안 쓰는 그 버리는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한테 마시라고? 이거야말로 괴담이다. 많은 것들이 전문가들은 그 예시를 정확하게 들 아주 네. 알기 쉽게 듣거든요. 어렵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이건 전문가들인 의학 박사와 물리학 박사 두 교수가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준 거네요. 네. 이거는 뭐 교수님의 전문 의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습니다. 예. 너무나 이해하고 있는 건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참 그 이제 아, 그만 얘기하죠. 답답. 네. 그 KBS2까지 폐지하자 그러는데 이거 뭐 방송사 얘기했으니 잘 알 거 아니에요. KBS2를 왜 폐지하면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제 수신료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라는 의견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KBS ETV를 ETV를 없앨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지금 드는 시점인데요. 왜 KBS2를 없애요? 거의 재밌는 거 많이 하던데. 네, 공영방송이고요.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과방 위원들. 이 과방, 진짜 과방, 아유. 과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KBS 예. ETV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심각하게 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세요. 무슨 공영방송에 지내진 뭐 앞마당 방송이야? 쟤네들 뭐 어제 사방송이야? 사익방송이야? 아니 여당이 뭐 공영방송 하나 폐지하자고 하면 폐지하고 그런 겁니까?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채널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아무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항상 이제 제어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심사에서 점수 미달이 났는데 사실 이제 보류해서 이제 승인해주고 승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공영 채널이고 사실 이게 뭐 허가 뭐 점수 미달이고 말고에 따라 상관없이 공영 방송은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채널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이거 점수도 미달인데 왜 굳이 제어가 승인을 했어서 필요 없어. 아, 날려버려? 예. 네. 그래서 KBS 이제 기자가 그 앞에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 뉴스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비교적 굉장히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는 편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랍니다. 중립적으로 하지 말고. 네네네. 하지 말고 윤석열 편 들으란 얘기지. 예, 예, 예. 간단하지 뭐. 그럼요. 왜 니네들은 안 기어? 다른 언론들 다 알아서 기는데. 어? 아니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파 말도 안 되는 이제 유튜버. 아, 구 유튜버. 네, 그 구 유튜버. 김채환. 김채환. 예, 그분도 높은 곳에 가는 마당에 채널 채널 날림은 오랜만에 기억이 나네요. 참 대단하다 진짜. 네. 아, 이런 사례를 방송에서 없었죠. 그때 OBS만 없앤다 그랬어요? 아. 아유, OBS는 마음에 안 든다고? 네, OBS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이 KBS 수신료 또 분리해서 또 네. 그 김연 방통위원이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어제 이런 KBS 아니 채널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야당의 야당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네.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 네. 야당 4당하고 MBC, KBS, YTN 네. 지본부장하고 긴급 간담회를 어제 오후에 좀 열었거든요.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뭐 채널도 없앤다고 하지, 뭐 수신료도 분리하겠다고 하지 했더니 강성원 KBS 본부장은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 너무... 뭐, 말이 안 돼. 갑자기 왜 난데없이 KBS를 없애. 네. 아니 지금도 이러할 진데 이제 이동관 체제 방통위까지 출범해 버리면 걱정스럽죠. 아 그러니까 걱정스럽죠. 막 윤석열 그러니까 자기네도 홍보 방송 왜 안 하냐 이것이 간단한 거야. 아니 그냥 모든 채널이 이제 극우 유튜버 화 시키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KBS 노동조합이라 특히 지금 MBC도 그러고 말이죠. 그럼요. YTN도. 예. 지금 제 이제 선후배 동료들 네, 지금 거기 KBS나 MBC 근무하시는 저의 이제 친구들 동기들 뭐 선후배들은 뭐라 그러세요? 거기 지금 근조 화환 있고 지금 로비에 장난 아닙니다. 정말요? 네네. 아 거기 직원들이 저항이 거세겠네요. 아유 그럼요. 사실상 그 삶의 생계 그것도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구조조정 해버릴 거 아니에요? 네. 없애버리면은. 근데 개인들의 이제 생존권도 걸린 문제고 이제 국민들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거는 국민들은 이제 그럼 저런 것이 정말 맞는 의견인가 보다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전두환 집권하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그 동양방송이니까 방송사 마음에 안 드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80년, 87년에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 전 국민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2023년, 2024년에도 조만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건 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반헌법적 발언이다를 KBS 노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볼만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뭐 MBC 측에서는요. 이제 뭐 경영진 해임이 절차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암암리에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상파 방송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라든가 그 앵커들이라든가 거의 데스크들이 쫄지 않겠어요, 진짜. 다른 방송사들도. 아, 그럼요. 아니 누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조용히 없애버리겠다. 네. 어?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서울대 교수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 망발과 망언이 이게 도대체 하늘을 찔러서 끝이 안 보입니다. 저는 하다하다 마약이 나왔습니다. 마약 마약 윤석열 한동훈이 좋아하잖아 마약. 마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일이었군요. 네. 주말이었는데 이게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에서 이제 워크숍을 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제가 옮겨드릴게요. 네.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아, 자기 얘기한 거니까? 아니죠. 아니고요. 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화가 난 거죠. 이거는 마약을 마약에 도취돼서 라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민주당 의원들 다 마약 먹었어? 아, 그런 어디 뽕제비들이 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약 도취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좀 망언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하니까 이분 또 참지 않았습니다. 이분 또 참지 않았고요. 아, 김기현이요? 네네네. 이거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 뭐 이런 것처럼 너네 더 이상 괴담, 후쿠시마 괴담 하지 말고 내 마약에 대해서도 망언이라고 하지도 말고 네.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 너네 지켜보고 있다 잘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여튼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거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으로.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서울대 그 교수님들, 네. 물리학과 교수님들, 네. 의대 교수님들의 의견도 괴담. 다 괴담이에요? 우리도 괴담. 괴담 방송하고. 망발. 망언. 네. 저희도 마약. 마약. 우리도 마약 맞았나?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네. 공천 받으려고. 아주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는 네. 망언과 망발을 하지 맙시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속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일국 공무원들 그냥 아웃돼. 이거죠. 뭐예요?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차관 쫙 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환경부의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냈거든요. 네. 이 1급 실장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신가 봤더니 네. 본부 1급 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기후 탄소정책실장, 물관리 정책관리실장 이렇게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환경부를 했어요. 스타트를. 네. 네.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전원이 왜 환경부 1급 실장 전원이? 야, 핵심들인데. 네, 요거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이거 갑자기 사표 왜 겁니까? 왜? 이거 뭐 정부에 뭐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했더니 자기네들이 먼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거 절대 아니고 묻지도 않았는데 일단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고 일단 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잘 알겠고요. 근데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난달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비서관 5명 부처 차관으로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환경부에는 누가 임명이 됐는지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던 임상준 차관이 내정이 됐단 말이죠. 그사람 뭐 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 같네. 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 했나 제가 또 찾아봤어요. 아, 잘했어요. 뭐 네, 이분이 이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아,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실까요? 공무원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겠네. 아, 물론 뭐 정책이나 뭐 조율 뭐 이런 일은 하셨겠지만 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아, 글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네네. 환경부가 싫어, 일단. 아, 그런 인사가 내정이 됐고요. 원자를 빠져서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환경부가 싫어. 아, 싫죠. 그렇죠. 이런 분을 이제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지난 5월에 네.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해라. 라고 5월에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차관을 임명을 하고 어제 모든 이제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냈고. 네, 지금 우리 준비된 동영상 하나 있죠. 이 문제는 또 오달을 받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예.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못 봤는데 어제 PD님께서 이걸 또 찾아내셨어요. 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딱 한 가지 있는 길. 어머. 내가 지금 말했기 드리겠습니다. 1급, 2급, 3급 꼭 어? 답은 계십시오.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1급, 2급, 3급들이 자기 할 일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없어도 꼭 답은 계십시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저분. 이게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부도 막 없앤다 그랬잖아. 교육부, 그다음에 통일부, 기재부. 지금 피바람과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얘네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날리겠다 이거야. 근데 이거 이게 윤 대통령의 생각도 아니고 심지어 저분의 생각이었다. 모르겠어요, 그건 이거 PD님 이거 천공의 유튜브에서 출처인가요? 그럼요, 유튜브. 그럼요. 예. 이분 아직도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막 돌아다니게요. 그러니까요. 막 어디 막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막 높으시는 분들 만나고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분의 워딩이 1급, 2급.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3급, 천공의 말을 가라. 천공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니죠. 저희 그러다 철컹철컹 그거는 아닙니다만 저런 네. 영상이 있더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네. 아니었습니다. 신경 아나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